사사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사이클은요, 여러분들 그건 저주예요. 사사기 사이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지. 저주를 내리면서 저주를 당하는데 저주를 당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려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생겨나게 될때 사사를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는데 사사를 세우실 때 사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면서 사사가 일어나서 회개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한판 붙는 것입니다. 그 사사가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면 그때 이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반역해요. 또 거부해. 이게 사사기 사이클인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게 저주받은 사이, 저주의 사이클이라 이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이 사이클 안에 살아요. 뭔가 내 삶이 저주받았나. 이거 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똑같은 패턴인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이 자꾸 막 새나가는 식으로 내 축복이 자꾸 막 어디 막 새나가. 저주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축복은 전혀 내삶 가운데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삶을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사사기 1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있나? 사사기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갈 때뭐 사사가 나올 때도 있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거 그런 어떤 상황을 계속 겪게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이거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같지 않 느껴지는 거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텐데 뭐 이런 어떤 절망감이 그 사람을 어느 은연중에 그 사람 어떤 잠재의식 가운데 점점 그 타락의 나락으로 그 사람을 이제 이끌게 되는 식으로 되어지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손아귀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 중에 이두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인 사람은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 뉴스에서 자살하는 그런 어떤 뉴스 그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자살하는 내용 딱 보니까 다돈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빚을 천문학적으로 지니까 이거 뭐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땅 가운데 뭐 돈을 열심히 벌고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거 뭐다빚 갚는데 다 들어갈 것이 소망이 없는 거고 가족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기러기 아빠인데 가족들이랑 4년 동안 단절되어지면서 외로우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교사인데 교사 여러분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교사로 지내다가 학교 안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가족 문제죠. 가족 문제, 돈 문제로 자살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저주 중에 가장 최고의 저주가 어떤 저주예요? 자기가 이제 자살, 살인을 선택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끝까지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내 삶은 저주받았어. 이런 식으로 마귀의 어떤 그 음성에 미혹돼서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던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아, 자살하려는 사람 하나님 왜안 살리셨습니까? 이러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게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미혹을 스스로 당한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스스로 당해서 자살하고 환경 탓이다. 박근혜 정부 탓이다. 뭐 누구 탓이다. 이렇게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저주의 사이클 이 자꾸 이제 자기 삶 가운데 순환되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반응하셔서 그 말세에 이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좁은 길로 여러분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편한 길이 없어요. 편한 길. 다 힘들어요. 힘든 걸 감수하고자 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뭐 빚진 사람이든 빚안진 사람이든 빚안진 사람은 안 힘들고 빚진 사람은 힘들고 이게 아니에요. 이땅 가운데 살아 숨 쉬면서 가정 안에서 어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고난을 감내를 해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긴 했지만 그 저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어떤 때가 시기적으로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면전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국지전에서 지금 우리가 싸워 나가면서 승리하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승리하는 어떤 가정은 존재는 하지만 완전히 전면전 가운데 승리를 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어떤 날은 아직 오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때가 오는 것을 고대하면서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이때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땅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더니면 산기자를 찾는 마귀와 계속해서 싸우다가 언제까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운 이후에는 승리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곧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모든 사람들마다 다곧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완전히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언제가 될수 있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어떤 그날이 될수 있는 것이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아노미의 시대 가운데 불법이 횡행하고 서로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뭐 가족 구성원이고 뭐고 다막 쓰잘데기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족 구성원을 버리고 자기들의 유익만 취하는 어떤 이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모든 자살의 영은 복음서 말씀으로 완전히 다 극복되어질 수 있어요. 이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저주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말씀으로 다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극복되어질 수 있는 저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극복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서 말씀 안에 있으면은 완벽하게 100%라는 이 말도 이것도 부족해요. 이거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완전하게 된다. 퍼펙트 맨이 된다. 세인츠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인츠란 단어가 완전한 자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자다. 완전한 그 수준. 저주를 이땅 가운데 저주, 우리 가정 가운데 저주, 사역 가운데 저주, 직장 가운데 저주, 관계 가운데 저주,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뭐 모든 영역의 관계 가운데 저주가 완전히 100% 박살나게 돼요. 박살나게 돼요. 폭력의 저주까지 완전히 박살이 나요. 폭력을 행하는데 비폭력으로 딱 대항을 딱 해요. 대항을 해요. 근데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저요. 비폭력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가 결국엔 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땅 가운데 절망하고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말씀 안에서 이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민족이 거의 다 타락해가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막다 시날 땅에 니므롯 문화 가운데 다 빠져들어가고 도성 문화에 다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창세기 12장부터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어떤 전 세계적인 그림에 대해서 쫙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창세기 12장부터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만 초점이 딱 맞춰지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이에요. 복. 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은 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바벨론의 저주의 상황 가운데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느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예배했더니 결국에는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더라.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천하 민족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이 개역 성경에서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은 너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모세 오경에서 복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복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특별히 많이 묵상해야 되는 그 성경 부분이 아브라함의 부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분을 여러분 자꾸 묵상을 하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토라를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토라의 말씀에, 특별히 창세기가 토라거든요.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자꾸 이것을 묵상하고 주야로 밤낮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걸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 넘어갈 때, 그다음 이제 여호수아 넘어간 다음에 창세기부터 신명기 무시하시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부터 그 나머지 이 선지서까지, 소선지서까지 이게 다 뭐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가 아주 모세오경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호수아서에 어떤 저주받은 부분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그 모세오경과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이 사람한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했다 이거예요.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막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인구 조사 해봐, 해봐라.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전염병이 막 흐르도록 너세 가지 벌 중에 뭐 받겠냐 이렇게 하는데 주여. 다윗이 막 고민하다가 그 전염병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 하는데 실제 자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 보고 이거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이 죽음의 사자 천사가 탁 서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터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터에 천사가 있을 때 다윗이 그 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로써 그 다윗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 안에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어떤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때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딱 접할 때 신명기 말씀으로 딱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제 섬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의 방식대로 인구 조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과시하려는 이거 세상 방법인 것이거든요. 신명기 말씀과 다른 방법이라 이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짓을 딱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 복이 적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토라는 항상 이제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모든 어떤 진리도 구약 성경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완전히 구약 성경의 인용의 엑기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만 엑기스로 완전히 꽁꽁 그 압축해 놓은 그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인 거죠.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은 이거는 구약 성경의 어떤 아주 핵심을 아주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의 어떤 수많은 어떤 말씀 율법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더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찝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토라의 창세기에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축복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축복을 받는 게 죄가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게 주님 뜻이에요. 축복받는. 무소유는 주님 뜻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 이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무소유 책을 냈어요. 무소유를 한다 그러면서 책을 내 가지고 많은 돈을 뭐 벌면서 자기는 안 쓴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인간이요, 태어날 때 자기가 내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야지 이러면서 태어나는 사람, 나는 내장만 가지고 태어나야지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 없다. 소유를, 육신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지 않는데 그냥 소유를 하고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뭐 옷을 입혀주는데 내가 소유 안 해야지 그러는데 애가 막나 소유 안 할까 이런 애는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소유한대. 법정 스님도, 법정 스도 스님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 예, 뭐옷안 입었냐 이거예요. 그 옷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소유가 주님 뜻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너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네 노숙자 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닌 것이에요. 축복을 나눠주라는 뜻이지, 이게 뭐 노숙자들로 살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요 바울이 무소유 안 했어요. 바울이 돈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바울을 섬기고자 하는 식으로 할때 바울이 돈 받아.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이렇게 돈으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예수님 돈이 필요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무소유라고 하시면서 거부를 안 하세요. 그냥 여자가 섬기면 그냥 섬김을 받아주신다 이거.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우리 섬기려고 할때 어떤 섬김 받아줄 수 있는 이 대상이 있을 때 집안 분위기가 다 평안해집니다. 아무튼 저희 가게도, 아무튼 저희 큰 이모가 지금 주방장 하시다가 지금 주방장 좀 내려놓으셨는데, 저희 큰 이모가 나이가 많으세요. 70대 거의 중후반 되셨는데, 큰 이모가 가게에서 주방장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제 아내랑 그리고 주방 안에 그큰 이모 딸, 그러니까 저희 사촌 누님 같이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분위기가 막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큰 이모 안 나오신 지좀 됐는데, 큰 이모가 있을 때막 너무, 왜냐면 뭐라고 막 큰이모한테 얘기를 해도 다막 그걸 막 받아주시고, 뭐 열심히 막 일을 해도 큰이모가 옆에서 딱 보고 막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큰이모가 뭐막 TV 틀려고 막할때 이거 잘못 트신다 막 그럼 제가 막탁 틀어주고 이렇게 막 섬김을 해드리면 섬김을 탁 받으면서 아 권삼이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느껴져. 그리고 저희 아내가 또 무슨 인터넷 업무를 이런 거 잘하니까 아유 현랑아 이것 좀뭐좀 찾아주라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탁 찾아주는데 그 성김을 탁 받으시고 아 좋다 이거 저도 좋고 아내도 좋고 큰이모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큰이모가 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주방장 하셨기 때문에 주방에서 이제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하셨다 이거. 그 주방장 아줌마들이 아 큰이모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대신 해줄게 이러면서 섬겨주시고 주고, 큰이모가 하면은 안 돼. 저번에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라 그래요. 또 큰이모라고 말하고 주방 아줌마들이 엄마 엄마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섬김을 딱 받아주신다. 앉아가지고 아 그래 난 쉴게 니네들이 해라 이러면서 막 섬김을 딱 받아주는데 분위기가 싹 뭔가 그 굉장히 분위기가 편안해지고 기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어진 것을 저는 이제 느꼈는데, 큰이모가 없으니까 아, 좀 그런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어머니 섬겨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섬기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이제 솔직히 저보다 가게를 잘하는 사람 많은데 저의 섬김을 받아주시는 어머니의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좀일 잘하지만
그냥 일 잘하게 된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제가 못해도 계속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 가운데 원래 세상에서는요 실수 좀만 하면 그냥 잘라버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기 때문에 아들을 자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못해도 좀몇 마디 뭐 하시긴 하셔도 그래도 뭐 잘라요. 돈을 더 주던가 뭐 그러지. 밥을 더 먹여준 건가 뭐더 그러지. 예. 고기 하나 더 얹어주시던가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가게 분위기가 저희가 이제 어머니 섬겨드릴 때 어머니가 그 섬김을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되게 그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섬김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유하셨습니다. 소유하시면서 쌓아두려고 안 하셨습니다. 나눠주시려고 하셨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이게 주님 뜻이에요. 주님 뜻이. 근데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 이렇게 주님 주의 종 사명 받은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진리인 것이고 근데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지 않고 사도로서 보냄 받은 자로서 부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자한테 너가 상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안 그래요. 너가 내 누웠던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 군대 귀신 쫓아내 주셨던 그 청년도 예수님 쫓아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right mind 올바라진지라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너 나 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 나를 쫓지 말래요 예수님이 너 집에 가 이런단 말이에요. 집에 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냄 받은 자 아니면은 집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예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 가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돈을 벌든지 아니면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희생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는 어떤 그런 결단이 가정 구성원 가운데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싸우고자 하는 결단과 함께 가정이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가정이 세팅되어진 것이 주님 뜻이라 이거예요. 이런 어떤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많은 어떤 실패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아무튼 예, 한번 우리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 먼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많이 이제 보시는데 창세기 11장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더 깊이 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예, 하란은 예, 롯을 낳았으며 예, 그래서 예, 데라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명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된 가운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자식이 죽는 게 이게 주님 뜻이 아닌 거. 일찍 죽는 게 주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 이 데라 가족들을 떠나게 하신 것을 보면 갈대아인 우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갈대아 그 땅이 그 신할 땅과 범접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안에 어떤 니무릇의 문화가 창궐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 장사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어떤 문화에 이 데라 가정 가운데 그 영향력이 행사되어짐으로 어떤 하나님의 저주의 기운이 가정 안에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정말 그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이걸 경험하신 분은 진짜 이건 진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그거 평생 마음 가운데 상처로 그 쓰라림을 그 안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굉장한 어떤 가정 가운데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하란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롯이었던 것이죠. 롯이 홀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나홀이 아마 롯을 긍휼히 그 여겼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특별히 아브라함이 롯을 궁일이 여겼었던 것 같아요. 아유, 내 조카. 저도 조카가 가끔씩 이제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올 때 조카랑 재밌게 놀아주고 막 그러는데 막 너무 귀엽다 이거예요. 너무 막 재밌고 조카랑 같이 놀면 삼촌 그러면서 막 영어를 걔가 잘해요.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 회화를 잘 못하는데 걔는 미국에서 회화가 혀에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제가 못 알아듣는 영어를 막 언클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하는데 막 근데 너무 너무 귀엽다 이거예요.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고 막 그런데 조카가 부모님을 잊는 어떤 슬픔을 갖게 됐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잃은 어떤 충격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과 동시에 롯을 긍휼히 여기는 어떤 그런 관계가 이들 사이에 이 가운데 형성이 되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예,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예, 밀가라는 하란의 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란 롯이 또 누가 있었어요? 밀가. 근데 이 밀가가 누구의 아내요? 예, 나홀의 예, 아내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를 아내로 나홀이 이제 맞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성경과 맞지 이 신명기와 맞지 않다 이거예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지금 사레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사레가 실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이제 창세기에 어떤 구절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자꾸 이렇게 서로 결혼시키는 어떤 이런 문화가 이 데라의 가정 안에 존재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애가 없었느냐. 애가 없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를 많이 낳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저주의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애가 그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제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그리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가정 가운데 그러니까 저주가 엄청났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폐가 망신한 폐륜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취하고자 하시면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폐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인물이 복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가정 환경도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지는가, 구별되어지지 않는가. 어떤 폐륜의 가정 가운데 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예, 요새 특별히 폐륜 가정에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도 가정 얘기를 저희 교회에 몇번 나오셨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가정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가정 그 소설에서만 들어봤지 진짜 그런 가정이 와 이런 가정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야 이건 막 가정의 구성원들이 막 자살할 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가 막 친아버지가 아니고 그걸 뭐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뭐그 아버지 또 자기 친엄마도 또그 친엄마가 아니고 그런 어떤 이런 뭐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어떤 이게 근데 그 진짜인 것 같아요. 딱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예, 근데 아무튼 좀 생각이 나네. 예,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폐륜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가정 가운데 완전히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예. 여기서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누가 떠났어요? 예. 하란이 떠난 것이거든요. 아, 데라가 떠난 것이거든요. 갈대아인의 우르가 이 동방 지역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지역을 우스라고도 뭐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욥이 뭐 이 지역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스 사람이 욥이었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뭐 추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우르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때 여기에 이제 하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지명이 데라가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도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란을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서 하란을 생각하면서 이 하란 땅에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번 우리 그 사도행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스데반 설교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창세기에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하란에 있기 전 어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 이 지역이 우르인 것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는지, 아니면은 데라와 그 가족 구성원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거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거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어디에서부터 이 페륜 가정 가운데 나타났어요? 갈대아 우르서부터 이 페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졌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은 하란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좀더 서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근데 여기서 멈춰버렸다 이거예요. 하란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상실했는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굉장히 처절한 어떤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길 도저히 못 가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린 식으로 온 가정이 그렇게 반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창세기 11장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던. 데라는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소명 가운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복종하는 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 비전을 주신 것인지 뭐 가족 전체에게 주신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이 데라가 이게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죽는 식으로 이렇게 죽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데라가 죽고 이제 아버지까지 죽고 이제 롯과 아브라함과 그 하란 말고 다른 그 아들 나홀만 이제 남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저는 이제 아직 그 느낌을 잘 모르겠지만 속이 허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는 것이거든요. 저희 형님 중에, 제가 장애인 형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을 당하셨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아니, 사는 게 아니래요. 뭘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내가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서, 내가 이거 너무, 이 형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예, 제가 아는 또 다른 장애인 형이 그 형님이랑 같이 막 여행도 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막 부모님 상당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여기서 이제 그 보여줄 땅 이게 미래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는 땅. 내가 지금 환상으로 지금 여기 보이지? 이 지명 보이지? 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베델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좀 괜찮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보여준 땅으로 그냥 뭐 무작정 뭐 이리로 가래. 이 지역 가운데 그냥 가래요. 가나안 지역 가운데 그냥 가래. 예. 보여줄 땅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뭐 정확하게 내 목적 최종 목적지가 완전하게 이렇게 밝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지금 형제들 가운데 누구도 없고 롯이랑 지금 외롭게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족들 또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를 떠나라 그래요?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롯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계획은 축복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서 떠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내가 친숙하게 여겨지는 환경 가운데 작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완전히 이렇게 떠나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푸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육신적으로 가정을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의 어떤 가치관보다 더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된다 이거. 가족 구성원 안에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한다. 기일에 맞춰서 딱 제사를 드린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그때 제사상에 막 예전에 막 절을 잘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탁 이제 살아 계시는데 그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절하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가족을 떠난 거예요, 지금. 가족을 떠난 가족 안에 살고 있으면서 가족을 떠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가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뭐 누구나 버리고 만약 나를 쫓게 되면 너가 현세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복을 받을 때 복을 어떻게 받아요? 100배를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너가 부모를 100배나 받고 자식을 100배나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데 부모를 100배나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게왜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더 얻기 위해서 떠난다 이거. 그러니까 부모님 우상 숭배 딱 하라고 하시는데 우상 숭배 안 해요. 끝까지 버텨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님과 원수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수. 그렇게 이제 반응하게 될때 부모님도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서 말씀의 가치가 그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촥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는 그한 사람, 가정을 버리는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가정이 100배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과 원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원수 되어지는 식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도 있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가족과 원수저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너가 따라가게 될때 가족 구성원이 너를 원수로 알아서 너뭐 기사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너왜절안해 이러면서 막 발로 뭐 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끝까지 견뎌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 결국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이 찾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큰 하나님 수준의 평강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선교사 이렇게 헌신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인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선교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어떤 단체 안에서 이게 선교를 주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때 창세기 12장 1절을 봐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선교지 가운데 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선교 단체 안에서 선교에 관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을 다 세팅해 놓고 이 구조 안에 사람들을 껴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파송시킨다 이거예요. 선교지 가가지고 그 선교 단체의 어떤 흐름들을 그 지역 가운데 증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선교 동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선교 단체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신학교 때 많이 느꼈다 이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부흥운동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 신학교 때 제가 그 예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굉장한 어떤 상실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갔다가 뭐 저녁 기도 갔다가 오후에 기도하다가 요 기도굴 가서 기도만 계속 했어요. 기도만 계속 하니까 제 안에 뭔가 막 성령이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랑 어떤 형님이랑 같이 한 세대를, 우리 제가 이제 나온 신학교가 한 세대인데 한 세대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너가 한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 학회장으로 너가 지원을 하면서 어떤 영역 있는 자리에서 기도운동을 너가 좀 일으켜라,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 되고 너가 해라, 이러면서 이 형님들이랑 같이 기도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근데 기도를 한 1년 반 정도에서 2년 동안 계속 학교를 위해서만, 한 세대 부흥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기도를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를 언제까지 내가 기도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제 안엔 뜨거운 게 있었다 이거.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언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뭐 그 대학원 때 성적은 그래도 좀 좋았는데 학부 때 성적은 별로 안 좋았거든.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다니고 교회 봉사 충성만 열심히, 선교부 총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부 총무하면서 선교부 총무에만 열심히 이제 헌신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학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학부는 졸업만 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부는 안 해도 기도는 많이 하자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근데 그때 그 제 주위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그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저와 동갑인 친구들 세 명이 저와 같이 이제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같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제가 혼자 기도할 때마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뚜껑이, 하늘 뚜껑이 심하게 열린 어떤 그런 날이 이제 온 것입니다. 하늘 뚜껑이 예전하고 달리 이거 완전히 제 하늘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확 부어지는데 뭔가 이거는 여기가 천국인 거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제가 음란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면서 주여, 저의 음란 한번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음란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 용서, 이렇게 실제 회개를 할 때요, 여러분들 그 은혜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딱 드러내실 때는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담의 원죄 가운데 저를 용서, 이런 식으로 회개하시게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회개하시죠? 구체적인 자범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그때 내가 그 지었던 그 죄, 주님 용서해, 음란 동영상 봤었던, 제가 그렇게 찌들어 살았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자백을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저만 그렇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이 구체적으로 저보다 심한 죄를 막 고백을 막 하는데, 그때 막 서로 막 울면서 뚜껑이 막 열리면서 그때 환상이 막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다, 신학대학교 가운데 부흥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한국 땅 가운데 한 세대의 부흥을 통해서
다른 신학교까지 큰 어떤 부흥의 불이 지펴질 것이 이런 어떤 환상이 막 열리고 비전이 막 보이고 그 좀 이름이 이상한데 선악과 나무라고 있어요. 우리 학교네. 그래서 왜 그 나무를 선악과 나무라고 명칭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선악과 나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환상이 어떤 친구한테 확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운동 계속하면은 한 세대에 그 선악과 나무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확 우리가 이제 선교 부학회장으로 막 지원하고 선교학회장 함께 이렇게 기도운동, 부흥운동을 막 했는데 우리는 진짜 어떤 단체나 교파나 그거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운동,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대한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운동 위주로 계속하고 연합운동식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뭐 예수전도단도 연합하고 CCC도 연합하고 인터컵도 연합하고 다 모든 UBF도 연합하고 다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운동 안에서 같이 연합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연합운동이 있어야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권위자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에 대해서 그때 총장님 김성애 사모님이셨는데 김성애 사모님에 대해서 우리 비판했던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여 우리가 왜냐하면 예전에 데모가 일어났었던 것인데 데모할 때 신학 대학생들이 데모의 주동자가 돼서 데모를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데모할 때 주님 우리 총장님 비판했던 거 지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제 데모했었던 거 막 회개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실제 하나님의 뚜껑이 열려진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우리 모임 우리 기도 모임에 누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을 탁 꿇어요. 기도를 막 해요. 그래서 야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은혜가 우리 기도 모임 안에 있었던 것이었고 아 저 기도 모임 안에 뭔가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 우리 기도 모임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신입생 환영회 끝난 다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그 첫날 그 선악과 나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기타 치면 제가 기타를 치고 다른 애가 기도 인도를 하고 누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이 기도 운동을 벌였는데 그 첫날에 기도 운동한 첫날에 100명이 모였던 것이죠. 100명 첫날에 기도만 하려고 초교파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 누구 뭐 단체를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초교파적으로 기도 운동만 하자고 했는데 초교파적으로 10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순복음은 방언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소리가 막 울리는데 한 세대 전체를 막 울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막 천둥 치듯이 막 울리는데 그런 식으로 막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근데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제 기타 소리가 저 끝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막 치는데 막 손톱에서 피가 나지 막 치는데 근데 요 소문이 좀 어디 그 교수님들까지도 이제 퍼지게 되고 학교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됐을 때 어떤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SBS 프로그램에서 방언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방언의 신비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인가 아니면 사기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SBS에서 기획을 했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 그 촬영할 때 우리 기도 모임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도 모임에 막 방언에 대해서 막 촬영하겠다 이러는데 그 교수님이 그 좀 그 기도 모임에 촬영하게 좀 허용을 해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허용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아무튼 기도 모임이 굉장히 이제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그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 중에 그 특별히 인터모라는 단체가 인터모라는 단체가 뭔가 우리 기도 모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 모임의 기득권을 자꾸 막 가지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막 하는데 누가 인도하면 어때요? 누가 꼭 자기들이 인도를 해야 그리고 그 특별히 그때 당시 인터콥이 제가 뭐가 문제였냐면 14시 창만 주님 뜻이래 14시 창만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그 비전만
주님 뜻이고, 일본에 선교학부장인데 친구 한명 기도 운동하는 친구 중에 한명 일본 선교에 비전이 있었는데, 난 일본에 비전이 있다 이러는데 일본 선교는 주님 뜻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논란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일본 선교를 주님 뜻,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4십창에다가 깃발을 딱 꽂은 다음에 청년들 보고 막 글로 막 전진하라 이러는데, 그 찬양도 전진하라 막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어떤 식으로 찬양을 부르는 식으로 막 하는데, 저는 그 기도 모임 하면서 인터컵이 막 그런 식으로 나오기 전까지 인터컵 굉장히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 모임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식으로 누가 막그 인터컵에 관련된 어떤 애가 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뭐 초교파적인 어떤 뭐 모임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선교학회장님도 좀 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입생들도 좀 우리 좀 모임에 올수 있도록 좀 동원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다 같이 연합하는 모임이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했는데, 네, 우리 선교학회장들 그 기도 모임 인도한 애들만 싹 빼놓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만 자기네 이제 그룹으로 막 끌어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조를 세팅을 해놓고, 우리는 그래서 방을 따로 배정해놓고 우리만 방을 따로 배정해놓고 자기네들이 신입생들 다 취하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한테 인터컵 교리를 막 가르치고, 뭐 서울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서울대에서 온 사람이 막뭐 인터 14십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아주 막 지식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다막 인터컵에 어떤 그런 상 가운데 다 빠져들어가게 되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 분명히 인터콥의 어떤 색깔을 얘기를 그때 안 했었는데, 그 이제 목회 부학회장이. 근데 목회 부학회장이 인터콥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인터콥 사람들만 다 이제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면서 모임 주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막 빼가는 식으로, 우리는 뭐 격리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 중에 이제 기도 운동하는 애 중에 누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항상 이제 그 전까지 모이면은 맨날 기도만 하고 막 그랬는데, 걔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좌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PC방에 막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들이 모여가지고 아휴 이거 뭐냐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열받은 채로 스트레스나 풀자 이래가지고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자느니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게임을 애들이 조금씩 막 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그 분위기가 식더라고, 임재 분위기가 식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임은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모임은 게임하고 이제 그 선악과 나무 아래서, 그 선악과 나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아무튼 거기 그 지역 거기서 기도 운동 이제 이건 버려놨으니까 하긴 진행을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진행은 계속 이제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근데 아무튼 점점 이제 불이 식죠. 근데 불이 식으면은 나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잘 알아요. 기도 모임 참석한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리고 시험 기간이 또 지나니까 시험 기간 때또 애들 또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이러면서 애들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아무튼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기도 모임은 유지는 하긴 했는데, 예, 근데 아무튼 이러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 이 예수전도단도 있고 CCC도 있고 다른 단체를 다안 그러는데 꼭 자기들이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주관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이러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할 땐그 단체한테 그냥 내주는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지금 너그럽게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그냥 간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이름을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운데 교만함이 있었는지.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깃발 어떤 단체 안에서 깃발을 딱 꼽은 다음에 일로 니들 나아가라, 이게 주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인용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망태,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 하라. 추수할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을 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깨달은 자들이 헌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은 자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하는 주인에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교지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면 선교지 가운데 보낼 자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10절,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누가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누가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세요. 선교 단체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오른손을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른손을 딱 들면 그러면은 오른손 든 사람들 밖에 나갈 때 무슨 가입서가 있는데 이 가입서에 서명을 하시고 선교 단체의 어떤 훈련 코스에 헌신을 하시고 이 훈련 코스 끝난 다음에 선교사를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선교사 다른 선교사님들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으니 그래가지고 선교를 나가면 하나님의 그큰뜻 14십장을 구원시키고 백투 예루살렘의 그 비전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미혹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이게 주님 뜻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는 식으로 그리고 어떤 훈련 코스 이렇게 마치면은 선교사 보내는 식으로 이게 그러면서 훈련 코스의 그 내용을 조직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 전하려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복음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은 주님께 보냄 받은 자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때 그때 마가복음의 어떤 역사 한번 우리 마가복음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 예수님께 보냄받은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가복음의 내용인 것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라고 명령받은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표적과 기사와 함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단체에 교육받은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 안에 구조에 막 끌어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아내와 뭐 자식과 그거 막 버리는 거 우리 단체에 그러면서 헌신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체에 헌신시킨 다음에 그 단체에 교육받은 다음에 그리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또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단체에 헌신시켜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정 가운데 헌신을 안 시킨다 이거예요. 복음서 말씀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가정 가운데 폭력이 있으면은 비폭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거는 선교 단체 어떤 구조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뭐이 복음서 말씀도 제대로 안 전하고 어떤 그 단체 안에 유명한 사람들을 딱 내세운다 이거예요. 뭐 이름 있는 덕망 있는 사람들 탁 전면에 내세워놓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식의 흐름은 없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이랬는데 막그 단체에 막 훈련하겠다고 막 서약을 하고 막 서약까지 막 시키고 서약서를 막 쓰게 하고 이러는데 이게 불법이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나라에서. 그래서 복음을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증거하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내는 식으로 해야지 자꾸 이제 은혜를 받게 한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는 그 장본인한테 이거 어느 정도 좀 미쳐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헌신하라고 뭐 하라 그러면은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헌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집으로 가라 그러세요. 집으로 가라고. 중풍병자한테도 집으로 가라 그러고
그 귀신 들린 그 청년한테도 집으로 가라. 표적과기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 그러지. 나한테 뭐 우리 교회에 무슨 코스가 있는데 뭐 예, 내 제자 코스가 있는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가는지 이거를 예수님의 요 말씀을 자기들 어떤 그 조직에 맞게 이런 식으로 막 세팅을 해놓고 예수님 어떤 사람한테는 집으로 가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제자를 삼으시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형화시키면서 자기들의 어떤 구조적인 흐름에 맞게 이렇게 막 교재를 만드는 식으로 하면서 복음서 말씀을 자기들 유익에 따라 이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그 단체 안에 저주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이 그 단체 가운데 임해서 그 단체 집단 교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단체들 굉장히 교만한 것을 많이 느낀 적이 많이 있는 것이 특별히 어떤 단체들이 교만하냐. 서약을 막 시켜요. 결정적으로 서약을 시켜요. 결정적으로 막그 어떤 돈을 많이 내게 하면서 그 어떤 코스를 막그 받게 하고 코스에 막 헌신시키게 하고 막 이게 예수님 나라의 불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지. 돈 받고 뭐 가르쳐 주라. 이 설교도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설교를 뭐 잘하시는 분이 있어도 설교 들으면 헌금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설교는 여러분들 듣고 그냥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시면 그냥 땡인 거예요. 그냥 땡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가운데 헌금이 거쳐져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헌금함 앞에서 다 기다리고 계신 헌금함에 헌금 넣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활비를 어떻게 힘들게 벌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는구나. 이것을 예수님 판단하시고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헌금을 많이 내요. 많이 내는 식으로 이렇게 냈는데, 저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헌금을 많이 했다. 예수님. 이게 세상 법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산수 법칙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산수 법칙을 적용시키는 것을 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낸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어떤 그런 코스를 이제 수료하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 훈련 코스를 탁 수료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탁 생긴다 이거. 나는 이거 수료했으니까 이거 수료 안한 애들과 난 차원이 틀려. 그리고 나는 그 유명한 그 강사님에게 직접 안수도 받고 직접 그 사람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알아? 누구 알아? 이런 식으로 막 유명한 사람 이름을 탁 들이대면서 아 나는 그 사람이랑 안 친. 너그 사람 친해? 이런 식으로 나그 사람한테 코스 안수까지 받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무슨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어떤 심오한 것을 막 푸는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안 가르쳐 주는데 니네 교회에서는 그 들을 리 없지. 이거 이 코스를 받아야 이거 들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코스 이거 하려면은 난 보통 대가 지불을 한게 아니야. 내가 대가 이거 대가 지불을 하려고 돈을 100만 원 이상 냈다.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베드로가 제자 훈련 코스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서 100만 원 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 가지고 있는 돈 내려놓고 나 따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너 그냥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지. 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제자 훈련 코스 특별히 돈 많이 내게 하고 복음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 말씀은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보혈 주장하면서 보혈을 악용하는 식으로 하면서 보혈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데 복음서 말씀대로 보혈이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서 말씀대로 보혈이 적용되어지지 못하도록 회개는 안 시키고 보혈만 이용질하는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값에 대해서 예수님 피값으로 이땅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식의 이런 어떤 제자 훈련 코스 교리들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게 한 다음에 그러면서 선교사로 막 나가라 그러고 이러면서 그 창세기 12장 1절 딱 인용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가족들이랑 충돌되어질 때
그걸 거부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 안에서 용서하라 그러셨죠. 가정 안에 그 구성원들이 서로 용서를 안 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까지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럼 가정의 저주가 안 끊겨요. 가정의 저주가 안 끊겨요. 나만이라도 용서를 해야 그 사람 안에서부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정의 흐름을 끊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거지. 이거를 뭐 실제 14시창으로 가야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뭐 이 성교 훈련 코스에 뭐 헌신해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예, 그래서 창세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나왔죠. 이 족속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mil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족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자 할 때 가족을 생각하셨다 이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아브라함 여러분들 그 기사를 딱 보시면 다 가족 얘기예요. 사라와 관계, 뭐 이삭과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 롯을 막 구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 친척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내 집에서 길리 혼자 318명을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운다 이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자기 모든 소유를 막다 걸고서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길리운 자들 죽음의 사선 가운데 막 내보낸다 이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복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패밀리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하게 되면요 성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서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과 똑같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저는 복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내랑 친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아줌마들이 저희 둘이 계속 붙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좀 되게 좋고 맨날 이제 서로 이제 부모님 잘 섬기고 뭐 이러니까 제가 없을 때 아내한테 물어봤나 봐요. 너희들은 왜 맨날 안 싸우냐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저희는 뭐 싸우진 않고요. 의견이 좀 충돌될 때는 있는데 그때 서로 이제 밤새도록 대화를 한다 이러니까 밤새도록 대화를 어떻게 하냐. 아유 그냥 뭐 서로 안 맞으면 그냥 뭐 자지 피곤한데 뭐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또 뭐 대화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셨는데 예 근데 아무튼 그리고 예 근데 아무튼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좀 평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그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저희 어머님과 이제 아버님과 모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제 굉장히 이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 뭐 가족들이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저는 엄마가 어머니가 너무 좋고 아버지가 너무 좋고 장모님이 전 좋고 저는 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편하고 그리고
빈 문제가 없어요. 빈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떤 쌓여 있는 어떤 관계 가운데 그빈 문제 가운데 그게 지금 해결이 다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복이 여러분들한테 저는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결국 이제 과거에 쌓였었던 어떤 그 저주의 사이클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완전히 박살 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상이 있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한 사람이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한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어떤 존재가 돼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게 되는 어떤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어떤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1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친척을 떠나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롯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정에 이끌려서 롯이 너무 이제 불쌍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롯을 데리고 갔을 때 결국에는 이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에 이제 헤어지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창세기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이 완전히 순종되어지는 상태인 것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절 내 자손에게 내 보이는 이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 자손은 단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창세기 13장 15절을 인용한 구문이 있는데 이 자손이라 함은 단수다. 복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다.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다. 이 자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보이는 땅 이거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뭐 이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구문이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구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완전히 여러분들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것을 부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완전한 것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전에 먼저 완전히 기록된 말씀 먼저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복음서 말씀 기록된 이 말씀 순종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바벨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일들이 이땅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떤 도성 문화 가운데 타락한 도시 문화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자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버지 7천 명의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바벨론 도성 문화에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국에는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데베데 캠베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요데베데베데베데 캐레베데데데데데데